안녕하세요. 자연이은경입니다. 어제 제 친구가 서울에서 놀러 왔어요. 그래서 밤 따고 고구마 캐고 땅콩 캐는 거 체험시켜준다고 제가 농막으로 오라 했거든요. 밤 주스러 갈 거예요. 밤 주스러. 이거 볼 수 없는 어찌란 거. 여기 말고 저 끝에 가면 엄마가 죽기 편하게 해놨어. 그리고 더 굵어 밤이. 오늘 안에 가겠니? 무서워서 못 가는 거지 지금? 엄마가 앞장서서 갔어야 되는 건데. 거기 말하는 거지? 이거 밤 주운 거 예린이 싸줘. 야, 오늘 많이 떨어졌는데? 있는 거 줍는 거야. 여기 바구니 있어. 열심히 주워. 이거 체험학습 가면 돈 내고 해야 되세요. 야, 밤 진짜 싫었는데 이거? 와, 끝내줘 끝내줘. 별로 밟아가지고. 응. 그렇게 해서 까는 거야 예린아. 야, 밤 깨끗하다 진짜. 그러게. 많이 주워. 응. 예린이 싸주게. 여기 여기 이거 뒤에도 있다 예린아. 아니야 여기 여기. 응. 이거 알맹이도 엄청 많아서 주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알맹이 그냥 주수면 돼. 그러니까. 이거 봐라. 야, 여기 손 닿는 데도 이렇게 있어. 손 닿는 데도 이렇게 있어. 이거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거? 이렇게 떨어지지. 건드리기만 해도. 좋아 보이는데? 내가 가르쳐봐. 너는 그냥 주워. 그냥 있는 거 주워. 제이는 시골 살아도 이런 걸 안 해봐가지고 너무 곱게 키웠어, 그지 제이야? 이런 거 못해. 벌레 무서워가지고 비명 지르고. 공주라 그래. 엄마가 너무 그렇게 키웠어. 봐봐, 엄청 크지? 이거 봐, 다음이. 오. 근데 벌레 먹었어. 안돼. 저기 이게 여기 알 아니야 엄마? 알 아니야? 알이 아니야. 아니야? 근데 되게 금방 저기 벌레 들어간 거라 깊이 안 들어갔거든. 이런 거 잘라내고 먹어도 돼. 그새 많이 주셨네. 아, 이거면 충분하지? 이제 땅콩을 캐보자. 땅콩 처음 봤지? 네. 이거 땅콩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까고 당기는 거야. 우와. 이렇게 땅콩이 나와. 처음 봤지? 네. 우와. 그래서 해봐. 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이렇게 신기하지? 나도 이거 처음 땅콩 장사 줬을 때 신기했었어. 봐봐, 여기 또 이것도 해봐. 하나, 둘, 셋. 이야. 사실 이렇게 캔 다음에 코미르더가 여기를 캐야 돼. 남아있는... 그럼 나와. 이렇게 캐면 땅속에 남아있던 땅콩들이 이렇게 또 나오거든. 끊어졌던 거. 그래서 땅콩 캐려면은 비 온 다음날 캐야 돼. 그래야 땅이 물통물통해서 잘 나오거든. 이거 봐, 땅속에 엄청 많이 들어있잖아. 걸러지지 있으면. 있잖아. 그 밑에 있는 가능성이 커. 내가 해볼게. 펼쳐봐.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하고 그늘로 가. 더우니까. 네. 어? 이거 고구마 거는 알지? 아니. 왜?
예린이는 알아? 아니, 처음 봤어? 그래요. 처음 봤어? 네, 옛날 어렸을 때는 해본 적 있는데. 그렇구나. 고구마 해보는 건데. 이게 어디가 시작 있어요? 어머, 이쪽이 아닌가 봐. 여기다 심었나 봐. 여기다. 여기가 시작 지점이야, 여기가. 오, 있어! 고구마! 어, 고구마 하나 들어있어. 내가 잘 깨볼게. 와, 큰가? 터졌어. 와, 크긴 대박 크다. 하나밖에 없어. 이번엔 잘리지 말고 예쁘게. 어, 땅이 너무 딱딱해. 진짜? 여기가 지른 땅이라. 깊게도 막혀있네. 아, 망했어. 이미 망했어. 이렇게 땅이 딱딱하니 고구마를 어떻게 캐겠어. 고구마가 자라겠냐고 이런 땅에. 그래, 자라긴 자랐는데요? 두 개인가 봐. 오, 잘 깼다, 잘 깼다. 아이고, 이런. 그래도. 또 있어. 오, 많네. 고구마 농사 되네. 어. 오! 엄마 고구마 캐다 죽겠다. 빨리 고구마. 야, 세상에. 다 잠잠하다, 근데. 됐어. 자, 갑시다. 죽겠어. 수고했어. 너무 힘들어. 수고했어. 엄마가 맛있게 삶아줄게. 우리가 캤으니까 또 맛있게 삶아서 먹어야지. 이런 거는 응원. 엄마 이런 거. 그럼 못 먹어. 그거만. 와, 밤이랑 고구마랑 땅콩 아이들이 캔 거 지금 다 삶았어요. 지금 잠깐 어디 갔거든요. 오면 깜짝 놀랄걸요. 왔어? 커피 왔다. 커피 사러 갔다 온 거야? 응. 이거 봐봐. 엄마가 니네 좀 갔다 온 사이 다 짜놨어. 금방 짜졌네. 야, 앉아. 감사합니다. 어! 제이를 위해 부추전을 준비했어요. 부쳐줄게. 이 땅콩 좀 맛 보고 있어. 먹어봐. 감사합니다. 나 부추전 좋아. 나도, 나 전종류 다 좋아해. 다 좋아. 아, 꼽지 않고 할 때? 그런 건가? 응, 그냥 먹을 때. 별로 안 거슬릴걸? 그지, 그지? 응. 고소하지? 응, 땅콩 껍데기 벗기지 않고 먹어도 맛있어. 이거 부추, 요 앞에 농사진 거야. 좋아. 끝내주지? 제 스타일로 해주셨네요. 제이가 꽂은 거 싫다네. 싫어. 안 넘겨, 그래서. 좋아. 자, 뒤집어. 이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맛있겠다. 이야, 노린노린 끝내주네. 고구마 달아? 달까? 어때? 안 달지? 아니야, 아니야, 먹어. 안 달지? 고구마는 숙성을 시켜야 돼. 감자인데? 감자야? 응. 어디? 감자인데? 큰 거를 먹어. 약간 단맛 나는. 그래? 살짝 단맛 나는 감자. 감자인데? 그러게. 이게 핵고구마의 맛이야. 요때만 만나는 거. 지나면 이 맛이 안 나. 고구마 좀 보세요. 완전 단고구마예요. 와. 고소하네, 고구마가. 고소하긴 해야지. 특이한데 맛있어? 밤은 더 맛있을 것 같아. 밤? 아, 밤을 안 먹었구나.
이거 있지? 이거 있지? 이야, 이거 봐. 자, 이거 봐. 우와. 끝내주지. 이거 고구마 치우고 먹자. 오늘 밥 먹는 거야, 이제? 이거 봐. 이거 김치찌개. 야, 끝내줘. 오, 대박이야. 먹어봐. 와, 빨리 먹고 싶어. 자, 밥 접시에다가 덜어서 짠! 짠!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맛있네. 여기 맛있겠다. 야들야들해. 엄마는 또 밑에서 이렇게 붙이고 있다. 아, 저거. 끝내줘. 오늘 진짜 전 맛있네, 저번에 보다. 그래, 엄청 맛있다고. 이렇게? 바로 바로 바로. 그래. 엄마, 최소한의 밀가루만 넣었지? 조금 넣었지. 그래서 맛있는 거야. 근데 사실 부친 가루 조금 넣었어. 그래서 더 맛있는 거 같은데? 아, 미쳤다. 근데 이것만 넣으면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제일 맛있는데? 밥이랑 또 김치찌개 먹어야지. 살짝만 더 먹자. 살짝? 다섯 쪽도 먹겠다. 진짜로? 엄마, 밥이랑 전이랑 먹는 것도 끝내주게 맛있는 거 알지? 그렇지. 탄수화물과 탄수화물이 만나면 살이지. 근데 너무 맛있어. 자, 마지막 예린이 먹고. 준비해. 준비해. 지금 따뜻한 전이 올 거야. 준비됐어? 와. 이야. 더 맛있게 구워진 것 같아. 됐어요. 심하여 다 뜨거? 아, 근데 이거 진짜 저는 진짜 맛있다. 나도 따뜻해. 그래, 그럴 것 같아. 고구마 캐는데 진짜 힘들었지? 좀 더웠어요. 그러니까 힘들어. 농사가 덥고 뭐 벌레 물리고 쉬운 게 아니야, 이 먹는 게. 근데 우리 농산물 먹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돼. 내가 볼 때는 여름보다 겨울에 놀러 오는 게 할 게 더 많아. 지금은 너무 더운 데다가 야외 활동이 힘드니까 어려워. 가을이나 겨울에 오면은 그전처럼 가시상추도 들어가고 할 일이 많지. 고기도 밖에서 구워 먹고. 오늘 사실 밖에서 이거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니네 먹으면서도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엄마 안에다 준비한 거야. 김치찌개 먹었대? 이거 이렇게 기운 거 갖다 먹어야 돼요. 이렇게. 이거 봐. 와. 김치찌개 맛있어. 맛있어? 와, 이거 어쩔 거야. 밥도둑, 밥 두 그릇 먹어야 될 것 같아. 고기 진짜 맛있다. 김치도 진짜 맛있고. 고기 엄청 두둑. 목살이. 목살이 좀 부드럽게. 와, 김치 끝내준다. 김치가 진짜 맛있다. 제이는 밥에다 전 올려놓은 게 맛있나 보다.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살쪄. 원래 살찌는 게 맛있잖아. 그러니까.
진짜 맛있다. 응. 진짜 싸서 먹어도 너무 맛있어. 고기도 한 입. 안 보여. 자주 놀러 와, 여기나. 진짜. 응. 자주 와. 다음에 오면 뭘 하고 싶은지 목록을 적어. 체험 다 시켜줄게.